주변을 잘 둘러보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분도 의외로 유행에 좀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학용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학용 위원의 딱 이거 여러분들 함께해주세요. 의외로 선도하는 남자 이학용 위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뭔가 좀 선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요즘 보면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기를 너무 안 낳고 결혼도 네. 안 하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출산 대책에 오늘 또 정부 방침이 나오니까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뭐 정부가 뭐 내놓는 건가요? 네. 어떤 얘기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 보건복지부에서요. 오늘 서울 대한상공에서 오늘 이제 열리는데요. 세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데 오늘 이걸 해갖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갖고 네. 11월 중에 3차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네. 것을 내놨다. 맞아요. 그 저출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화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 접어들면서 인구 수가 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네네. 주변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사람이 많긴 많은데 시내 나가면 중산이 워낙 많아갖고 중산에 한국 사람 그러네요. 포함한 거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네요. 제가 네. 그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딱 보면 차트의 큰 흐름만 보시면 딱 쉽게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되겠는데요. 네. 전체 인구는 지금 당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030년에 5,216만 명을 찍고 조금씩 흘러내려가세요. 2100년에는 2,900만 명. 그러니까 지금도 뭐 거의 한 30% 40% 줄어든다는 거가 이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장 내년이요. 3,700만 명을 찍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이제 법적인 거 전 세계 똑같이 쓰는 기준이 있는데요. 인구 15세부터 64세,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일을 하면 불법이고요. 64세 이상 되면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일.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찍고 줄어든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일부에서 뭐 부동산 가격도 결국 떨어질 것이라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두 번째 그래프 때입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 3차 대책이 뭔가 나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다는 얘긴데 그때랑 지금 발표되는 거랑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그나 두 번째 대책은요 이런 거죠. 기혼 가구 이미 결혼한 사람들한테 양육비를 좀 지원해 주자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시키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나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애기 좀 낳아라. 네,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가 되겠는데 그럼 되겠는데요. 3차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주위에 보면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결혼 자체가 뭐 30대 후반 되는 거 아주 당연하겠고 여긴 분들이 많죠. 남성분들 40대 초반도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네. 첫 번째 결혼하는 분들이요.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남성, 여성 마찬가지인데요. 아예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도 제법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른분들이 생각해 그런 낙관 네. 뭐 이러지만 네. 저희는 좀 이제 뭔가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그거를 한자로 만혼, 늦을 만자 쓰고 아니면 비혼, 그러니까 네.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회복되고 막 이러니까 아예 이러면 안 되겠다. 아예 정부에서 아예 결혼을 하게끔 만들자. 이런 거에 조치가 나온 것이 오늘 3차 정책의 네.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기를 좀 낳아라. 아기 낳기만 하면 뭘 해줄게. 라는 네. 쪽의 대책이 마련됐다면 이제는 네. 결혼만 좀 해라. 그러니까 같이 살란 얘기죠. 어떻게 될 건가요? 어떻게든 좀 살아봐. 그러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하는 네. 그런 식인 거죠. 어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제일 제가 흥미로운 거가 이분이 되겠는데요. 전세 자금 요즘 뭐 행복 주택 자금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아요? 네. 빨리 그렇죠. 전세 구하게 됐는데 점수제 가 있는 점수로 뭐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결혼한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우스개가 아니라 임대청약 나이 어릴수록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빨리 결혼하면 너희들한테 안정적인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대표적인 게 나오게. 전 이미 늦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임신 출산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말들이 많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도 보면 초음파 검사에 큰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닌데요. 네. 그리고 상급 병실이 들어갑니다. 상급 병실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의사가니까 모르겠는데 요즘 결혼해서 임신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제 그 실험관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뭐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낮춰서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후에는 출산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것은 한 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영원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법적으로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 이런 걸게요. 하여튼 결혼은 임신이 어려운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제로로 해주겠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아기 낳기만 하면은 다 해줄게라고까지 이제 대책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다른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현재 1.5%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요. 출산이 1.5%라는 건 이거요. 여성분들 기준으로 15세부터 49세를 흔히 이제 가임 기간. 그래서 이것도 49세면 야 49세 임신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법적인 겁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 기간에 하는 평균 출산한 수가 1.2명인데 네. 아까 1.2명 기준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니 1.5명을 높이자는 게 대전제가 되겠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애를 많이 낳게끔 하자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가장 흥미로운 것이요. 뭐 주식이랑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비혼, 그러니까 비혼은 결혼 안 한 상태, 그리고 동거,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동거죠. 살만 사는 거.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빙 투게더가 되겠는데요. 비혼 동거 과정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네, 이게 되겠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차별적으로 뭐 법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었던 모양이고 사회적으로 아. 또 지탄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그래서 그렇죠. 바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고위 공직자나 또 그만둔 경우도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면 쉽게 해서 이겁니다. 혼의 자식이 됐건 뭔가 애만 많이 나라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이게 보면 프랑스 같은 서유럽에서는 워낙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법적 이런 게 그 공정한 게 안 하게 많으니까 이거 아예 제도적으로 많이 해줘갖고요. 네. 놀라지 마시오. 프랑스의 기준을 보면 38.7%가 혼외 결혼입니다. 혼외에서 난 아이들이야. 그래요? 네, 38.7%. 그러니까 3명 중 1명인데 근데 네. 결국 그 효과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혼외, 그러니까 전체 출생수를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줄어드는데 이게 두 번째가 은근히 혼외 출산이 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아. 근데 이걸 높이겠다는 거죠. 지금 정부 방침이요. 높여갖고 전체 출산을 높이겠다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해서 요건 정부 아직 그만큼 뭐 사회적 이런 것들 반발이 많아요. 벌써 일부분 보수적 이런 쪽이면 말도 안 된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경우에서 그렇지만 네.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단순히 불륜을 그 떠올리는 그 측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고 불륜을 얘기하는 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사랑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쉽지 않은 거고 어찌됐건 어떤 경우라든 아, 애를 네. 많이 낳고 애들이 많이 나면 그거에 네. 대해서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요번에 핵심이에요. 네. 어쨌거나요. 이게 아이들을 낳는 수는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뭐 어린아이들 유아 시장을 내다본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좀 내다보면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탈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항상 움직였던 것들이 선거 때 각종 내년도 내년도 이제 국회의원 뽑고 그다음부터 대통령 선관위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의 출산 대책 1인 한 명씩 낳는 거 포기 이럴 때마다 움직였는데요. 통칭 엔젤 산업이라 합니다. 애를 키우고 뭐 이런 거 등등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보령 메디앙스, 깨끗한 나라, 유진 로봇, 손오공 게임 네. 뭐 그 장난감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림당, 대원 미디어 등등이 흔히들 증권회사나 업계에서 분류하는 이런 저출산 대책 관련 주식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거? 일단 말하기 그렇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호텔 관련주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들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서 애를 낳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행 관련주나 이런 것도 진짜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재료일 뿐이죠.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애를 안 낳겠다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 결혼한다는 거를 저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모르죠.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회적인 풍습 바꿔서 바뀌어갖고 여성분들도 결혼 안 해도 애 낳는 게 전혀 창피한 게 아니고 오히려 프랑스같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분위기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성분들도 보면 아, 결혼보다는 애는 낳겠다는 사람 꽤 봤거든요. 몇 명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애를 낳는 거는 증가하는 게 있겠지만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마 움직여봤자 테마가 아닌가 싶네요. 네. 정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저희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